꾸공이랑은 왜 쳤어? 흙바닥에서? 아 그때는 그때 더 먹고 가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고 그때 호동이가 막 쌀쌀하게 하다가 아무래도 나는 손을 잡으면 대충 그 사람의 성향들을 대충 알게 되더라고. 내가 올해 한 20년 넘게 춤을 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잡았는데 내가 좀 놀랐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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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려심이 없지. 아니 왜 놀랐어 그거? 이딴 게 국민 음식? 아니 정말 아내가 엑스레이가 이렇게 나오듯이 정말 그 안에 배려, 친절, 섬세함, 양보 라는 게 나는 너무 느껴져서 정말 확실히 운동도 했고 저런 센스가 있다라는 거. 정의가 많이 잘못 딱, 보네. 누나 사기당한 적 있어? 많지. 제대로 당한 스타일이야. 내가 사람을 못 봐. 제대로 완벽하게 그게 만약에 손에서 느껴졌다면 정말 카메라 앞에서 던띵서 완벽한 연기지. 초자연적인 이건 능력이야. 그럼. 야, 그걸 깨뚫어볼 힘이 있네. 완벽한 연기. 알았어요. 혓바닥 카메라 치시고요. 근데 그런 섬세함이 정말 있더라고. 왜냐면 손이 이게 파트너 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연, 우리가 지금 하는 랑데부도 내가 처음에 살사를 추다가 생각났던 어떤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각색이 된 거야, 이번 연극이. 나는 이제 원한자로 참여가 된 거야, 이번 연극. 그때 했던 것 중이야. 우리 사실은 신동도 만만치 않거든. 살사왕. 살사를 끝내줄 거니까. 그래. 저기가 한번 신동 손 한번 잡아봐. 춤을 남자가 리드하는 춤인데. 리드. 근데 사실 리드. 되게, 아니, 되게 솔직히 얘기하면. 살사. 내가 20살 때 살사를 좀 배웠었어. 아니 근데 너무 다 까먹었어. 지금은 살 빼가 됐지만 그때는 살사 전문이었어. 아니 진짜 제가 잘 잡을 수 있을까? 이 신발도 좀 줘봐. 진짜 살사 내 신발도 좀 줘봐. 아 신발이 있어? 니는 맞나? 잡아주이소. 네. 아 나는 어디 나오면 살사 안 추고 싶은데 동희가 굉장히 궁금해서 하고 싶은데 너무 멋져. 근데 사실 나도 지금 배운 지가 한 20년이 돼서 그때 당시 배웠던 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볼게. 그냥 느낌만 내는 거야. 자 음악 주세요. 이렇게 잘 맞는 파트너를 본 적 없어. 동희도 진짜 잘 맞았어. 더 있겠지. 잡아 쳤는데. 잡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 신동은 정말 신동이구나. 그렇지. 아니, 동희는 어땠어? 동희는. 근데 사실 나 살사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살사 선생님이 이 텐션이라 그랬거든. 사실 잘 안 보이겠지만 서로 밀어줘야 그 힘이 딱 오거든. 근데 아까 봤어? 내가 밀고 당기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놀더라. 아, 너무 잘해. 내가 너무 놀랐어. 자, 마지막으로 원영이의 별명은 럭키비키. 럭키비키가 뭐야? 원형적 사고. 종방형 빌런이라고 했어. 종방형 빌런. 종방형 빌런. 마지막 주사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어느 정도 있길래? 거의 빌런이래. 드라마 끝나고 마지막 파티 하는 건데. 그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잘 됐잖아. 너무 잘 됐지. 막 종방을 한다고 이제 기자님들도. 아주 엄청 모였어. 레드카펫처럼 막. 막 사진 엄청 찍고. 맞아. 배우들. 그래서 내가 거기 그날 종방형을 입고 나갔던
내 개인 의상을 그 사진에 유출되면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패션 빌런이다. 네. 어,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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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테러리스트다. 뭐야? 이러면서. 뭐야? 껴 입은 거야 패딩을 지금? 뭐야? 어떻게 입은 거야? 저게 왜 어때? 아 저게 옷이야? 저게 옷이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었어. 저게 옷이야? 뭐 저게 한 벌로 돼 있는 거야? 협찬이 있어서 그랬나? 붙어 있는 거야? 저게 뭐야? 하나지 하나 안 해요? 협찬이었어? 아니면 돈 주고 산 거였어? 내 돈 내 산이지. 언양이는 진짜 옷 입은 거 많아. 내가 옷 좋아하고 해서 내 생일날 나한테 선물한 거거든. 그리고 저게 소주병 색깔이 겉에 있어가지고 소주병에 같이 넣어도 잘 티가 안 나. 더 있어 더 있어 방송 봐. 애매한 게 저거 하나만 거는 잘 모르겠어. 어? 어? 뭐야? 야 저거는 뭐야? 옷을 끼워 입고 해준다. 되게 핑크 운동화 약간 봐. 미안한데 좋아하나요? 네. 이상민 같은데 상민이 형은 스타일이 약간 이상민 스타일이야. 맨 오른쪽은 김영철 같아. 맨 오른쪽 제가 내 종방형 때 다 종방형 때 입은 옷들이야. 그래서 종방형 빌런이라고 누가 모아가지고 저걸 쫙 올린 거야. 핑크 운동화는 저거 누가 선물해 준 거야? 내가 샀지. 근데 진짜 약간 와, 평상시에도 약간 있어. 색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아니 진짜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아영 멤버들 중에 패션에 가장 관심 많은 사람 딱 두 명이거든. 이상민 김영철. 아. 내가 보니까 맞아. 교묘하게 둘의 스타일을 둘 다 잘 입어. 합쳐놓은 거 같아. 합쳐놨어. 아니, 저래도 이상민 플러스 김영철. 오늘 신발을 딱 내가 좋아했어. 노정이는 그렇게 그 굽 올렸잖아, 자기는.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그거 해가지고 내가 그거 봤어? 보고 나도 따라가서 올렸어. 아, 너 따라한 거구나. 나 지금 보자마자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김영철을 따라했다. 나 신발 따라했네. 버스를 굽을 올렸더라고. 버스 굽을 올렸거든. 텐션 올립시다, 우리 다 같이. 지금 네 신발 보고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내가 볼 때 큰 그림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 전망년이잖아. 그래 평상시처럼 패션을 좋아하는 게 그리고 내용의 불만을 표현하는 거야. 자기가 뭔가가 뭐 자기가 뭐 말을 할 수 없잖아. 스카이캐슬 자신감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불만을 뭐로 표현해? 이런 의상으로. 그지 빌런처럼. 스카이캐슬 왜 마음에 안 들었어? 마지막에 사실 나도 마음에 안 들긴 했거든. 그 스카이캐슬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그 맞아. 근데 호동이가 얘기한 거에 약간 그 옆부분. 비슷한 그 심적인 부분이 진짜? 있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냥 한 소린데. 네, 그 드라마의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만나면 그 인물에서 그래도 몇 개월을 살잖아,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멀쩡한 인물, 내가 멀쩡한 의사였잖아, 거기. 그래서 항상 그 멋있는 의사 가운에 항상 아침에 그 슈트 입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거를 벗고 싶은 거, 탈피하고 싶어서 내가 집에서 이날만큼은 그래서 내가 입을 때 그날의 용기, 나에게 용기를 주자 해서 이쁜 거 이거 이쁘네 이거 이쁘네 이거 이쁘네 하니까 이게 그게 투머치가 돼. 다 이뻤어. 저렇게 입고 나갈 때 형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 대본에 있는 거냐고 얘기 안 해? 그리고 가끔 물어보고 괜찮아? 그냥 이제 약간 내려놓은 듯한 투로 막 물어보더라고. 그랬구나. 아 잘했어. 오늘 코트에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